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336페이지고요. 제4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자, 이제 물을 이제 버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배수통기를 했고 이제 그냥 모아서 하천에 방류하면 안 되죠. 정화해서 보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시설 개론에서 뭐 오수 정화 시설, 뭐 오수 처리 시설 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던 이야기를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불러요.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정화조라고 하는 것의 그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입니다. 그러면 이 하수도법의 법령의 용어를 살펴보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하수는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거고, 개인하수는 건물 이런 데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죠. 우리 이제 공동주택도 개인하수입니다, 그죠? 나라 입장에서 공공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고요. 요 개인하수 처리 시설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화조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오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화조와 오수처리 시설은 어떻게 다른 거냐면 크기가 틀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화조는 유입 오수가 수세식 오수만을 처리하는 거예요. 오수처리 시설은 모든 오수를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배수에서도 보셨지만 배수관로는 모두 오수관로에 연결해라 이렇게 돼 있어서 공동주택은 이제 오수처리 시설이 이제 설치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유입이 되죠. 이렇게 이제 유입이 돼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하는 시설을 우리는 이제 개인하수처리 시설이라고 하고, 처리가 다 되면 이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이 유입 오수가 뭐냐는 거죠. 유입 오수가 얘만 들어온다. 수세식 오수, 수세식 화장실 오수입니다. 수세식 화장실 오수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정화조라고 부르고, 여기에 모든 오수가 들어온다. 뭐 오수란 오수는 다 들어온다. 뭐 수세식 화장실 뿐만 아니고 뭐 주방, 부엌, 뭐 또 욕실 뭐 이런 게 다 들어온다. 모든 오수를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화조와 오수 처리 시설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 오수만 처리하는 걸 정화조라고 하니까요. 예, 이제 주의하고요. 자, 우리 이제 336페이지에 보시면 그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거 맨 위에 이제 하수도 법령에서 용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 3번 보시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운영 관리 해 놓고 금지 행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건물 등에서 오수를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이거 유입시켜야 돼요. 그죠? 또 최종 방류구를 거쳐야 됩니다. 예. 3번 여기 물을 섞는다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5번은 정화조는 이것만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이 수세식 화장실 오수 이외의 오수가 유입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밖의 오수를 처리하겠다면 뭘 설치해야 돼요? 그렇죠.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는 문제가 그래도 이제 간혹 잘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출제 빈도수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어떤 이제 관리 기준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물고기가 하천에 방류하면 물고기가 사니까 이 관리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었는데 이 방류된 물이 공공으로 이렇게 다시 가면, 아까 그 개인하수와 공공하수 이렇게 얘기하게 했잖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면 여기서 그렇게 처리할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A, B, C, 뭐 아파트 이런 데서 이제 공공으로 와서 여기서 다 처리하는 거죠. 처리해서 이제 하천에 방류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라면 이제 이 관리 기준이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크게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관리 기준은 있습니다. 꼭 공공으로만 가는 건 아니죠. 뭐 저쪽 산속에 있어서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없으면 이 방류한 것이 직접 이 하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데는 적용이 됩니다. 그 관리 기준이요. 33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구분은 정화조냐 아니면 이제 오수처리 시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일 처리 용량이 200톤 이상인 오수처리 시설과 2,000명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방류 수질 검사하라 그러고, 또 50톤 이상 200제곱미터 미만의 오수처리 시설과 1,000명 이상 2,000 미만인 정화조는 연일회 이상 이렇게 방류 수질 측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규정은 있으니까 그 규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뭐 간단한 이야기인데. 정화조의 경우하고 오수처리 시설이 있는데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라는 거죠. 이 방류수 수질 검사는 여기에서 나가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얘기하고 기록은 3년을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정화조가 50톤 이상이면 시작을 합니다.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을 오수만 하니까 몇 명이 썼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죠. 500,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입니다. 50을 먼저 써놔가지고. 1000명 이상이다. 그러면 검사를 해요. 오수처리선 50톤 이상이다. 모든 오수니까 물량으로 하죠.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더 크다. 그래서 2000명 이상이거나, 200톤 이상이면 그 수질 검사의 횟수를 늘리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큰 것은 6개월에 1회 이상.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연 1회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만약에 나는 공공으로 들어간다. 대다수 도시는 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거 안 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338페이지에 보시면 방류 수질 기준 초과 시 방류가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방류하지 말아야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어떤 기계 장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방류 수질 기준이 초과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장이 나면. 그렇겠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무단 방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장한테 신고하라는 거예요. 시장한테 신고하면 뭐이 정화조가 몇개 있는 게 아니니까, 바이패스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38페이지에 1번, 개인화 하수처리설의 개선 변경 보수, 주요 기계 장치의 고장, 또 단전 단수, 뭐 이상 물질 유입, 천재 지변 화재, 뭐 이런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돼요. 걱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자, 이렇게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현 중에 기술 관리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술 관리인. 우리는 어떤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방 안전관리자, 전기 안전관리자. 근데 유독 이 개인하수에 대한 관리는 그 하는 자를 기술관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술관리인을 둬야 되는 규모는 요 수질검사의 하한선 규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이다. 또 50톤 이상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다. 그러면 기술 관리인도 둬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공공으로 들어간다, 그럼 안 해도 돼요. 공공으로 간다, 그럼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34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하수처리설 유지관리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법령에서 이렇게 출제하기보다는 이론 쪽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론 쪽에서 접근할 때 용어나
또 계산 뭐 이런 부분 조금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온이. 약자로 이렇게 S 이렇게 쓰는데 이게 슬러지입니다. 슬러지. 유기물질이죠. 이 유기물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이런 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이 유기물질을 이제 분해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온이에요. 그래서 이 온이는 성격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온이, 슬러지 이렇게 부르지만 또 미생물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이 미생물은 성격이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도 있고 공기를 싫어하는 혐기성도 있어요. 이게 다 온이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유기물질이라 그러죠. 예, 유기물질. 그 다음에 그 5번 340페이지 여제라는 게 있는데 여제는 뭐냐면 이 미생물 온이가 사는 집이에요. 예. 부착되어 살아가는 공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호기성 미생물, 현기성 미생물.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온이는 이 미생물은 미생물이고요. 이 미생물은 공기를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폭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은 공기를 줘야죠. 공기를 불어 넣어 줘야 돼요. 공기를 이렇게 기폭시켜서 넣어 줍니다. 이걸 이제 폭기라 그래요. 호기성 미생물의 이러한 유기물질 분해의 상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수처 정화 방법, 수질 오염 방지 기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유입 단계 또 이 처리 단계, 이 방류 단계에 있어서 이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입 단계에서는 이 온이가 분해할 수 없는 것들을 걸러냅니다. 이 스크린 같은 게 있어서 뭐 여기 이제 별게 다 들어오죠. 여기서 뭐 애가 뭐 레고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려서 그게 들어오면 여기 레고가 막 들어와요. 뭐 칫솔 같은 것도 들어오고 뭐 빵봉지 뭐 또 뭐 수박 껍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온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걸러내요. 이거를 물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43페이지에 뭐 전처리 또 침전 부상 여과 흡착 뭐 이런 형태. 그죠? 이런 형태로 전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화학적 처리는 뭐냐면 이제 온이가 이렇게 다 분해를 했는데도 같은 미생물인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은 분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요 마지막에 요 방류 단계에서 소독을 해버리죠. 소독. 염소를 집어넣어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정왕집 소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 처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는 요 미생물이 처리하는 거죠. 요 중간 단계에서. 그래서 호기성이나 현기성 미생물이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생물학적 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각 부문별로 이제 이런 거에 컨디션에 맞춰서 이러한 그 뭐 침사조, 스크린, 유량 조정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침사조는 비중이 큰 물질을 가라앉히는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스크린은 말씀드린 것처럼 빵봉지 같은 거 그러니까 부피가 큰 고형 물질 같은 걸 빼내는 거예요. 유량 조정조는 이렇게 유입된 물을 바로 온이한테 노출시키지 않고요. 그러면 뭐 많이 어떤 때 많이 오면 뭐 배불리 먹고 또 안 오면 못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일단 가둬 놉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 넘을 때 그러니까 유량 조정조 말 그대로 유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오든 안 오든 일정하게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유량 조정조를 앞에다 이렇게 해 놓습니다. 자, 그다음 폭기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를 불어넣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탱크를 폭기조라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소포조는 이런 그 거품 같은 것들이 나요. 그 거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걸 소포조라고 합니다. 폭기를 하게 되면 거품 나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온이 농축조나 농축온이 저류조 이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온이가 이제 활성된 온이도 있지만 이제 이 온이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것도 미생물이고 생물이다 보니까 수명을 다 합니다. 그걸 이제 침전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한쪽에 몰아놓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외부로 반출하게 됩니다. 자, 소독조나 뭐 방류조는 뭐 여기 좀 끝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4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그래서 미생물의 컨디션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오수처리 방법이에요. 우선 장기 폭기법은 이 폭기, 이 호기성 미생물이 있으면 폭기 좋아하니까 그냥 폭기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전기요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단점에 보면 뭐 동력비가 높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 이모포 탱크식은 유일하게 이제 이
예, 현기성 미생물에 의한 그 소화 과정, 그러니까 현기성 소화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모프 탱크제. 그러니까 나머지 또는 다 호기성 미생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모프식만 요 부패식인 그 현기성 미생물을 내그 소화 과정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표준활성 온이는 이 온이가 먹이 활동하는데 온이를 10개 평상시 놓은 다음에 100개 놓는 거예요. 온이를 많이 놓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먹는 양이 많고 분해하는 양이 많겠죠. 근데 단점은 이것도 죽고 나면 미생물에, 이 미생물이 죽으면 온이, 농축온이, 폐온이 되잖아요. 그 폐온이 양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러내는 그 슬러지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347페이지 단점에 니은번 발생 슬러지 양이 비교적 많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살수 여상식도 이제 호기성인데요. 공기 좋아하니까 위에서 스프링클러 같은 게 물을 막 뿌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접촉이 될때 공기가 여기에 산소가 녹잖아요. 요걸 이용을 해서 처리하는 걸 살수 여상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단점이 이제 온도가 낮으면 얼 수가 있죠. 그죠?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 이모프식은 현기성이고 나머지 다 호기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47페이지 보시면 수질오염 지표 있어요. 그래서 BOD 이야기 많이 합니다. BOD. 근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지표. 요게 이제 요즘 시험에서 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BOD를 보면 이렇게 들어갈 때 BOD, 유입 BOD, 또 이렇게 나갈 때 BOD, 이걸 이제 유출 BOD라고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이 철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갈 때 유입 BOD가 100이었다면, 100ppm이었다면 나갈 때 BOD를 20ppm으로 만드는 거. 이게 이 개인화 처리술의 목적이죠. 그리고 처리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처리 효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BOD 제거율이라고 부릅니다. 제거율. 그래서 이 BOD 제거율은 유입 단계 BOD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유입 BOD 기준으로 했을 때, 유입 BOD에서 유출 BOD를 뺀그 양의 100을 제거율이니까 이렇게 곱한 걸 BOD 제거율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두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면 유입은 100. 예, 이건 20이죠. 계산해 보면 100분의 80이 되죠. 곱하기 100. 그럼 이렇게 약분하니까 결과적으로 80%가 BOD 제거율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48페이지 8번에 그 BOD 제거율까지 봤어요. 자, 예, 이렇게 봤고요. 거기 이제 6번하고 7번을 조금 보시면 활성온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온이, 이제 S가 들어가면 다 온이라 그랬죠. 이렇게 액티비티한, 살아있는 온이를 활성온이. 그 다음에 SV라는 것도 있어요. 온인데, 슬러지인데, 볼륨. 슬러지가 가라앉은 온이에요. 이거를 침전온이라 그럽니다. 이걸 퍼센트로 나타낸 거를 침전온이 퍼센트량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보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면 이 관리 기준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법령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계산 문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학습이 끝나고 이제 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물을 데우고 그죠? 난방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 환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열과 관련된 설비 중에서 제5절에 급탕 설비를 보도록 해요. 자, 물을 이제 데우는 거예요. 이제 이건 조금 이제 급수하고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데우는 기계 있어야 되지. 이게 이제 보일러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물을 데워서 이 급탕으로만 쓰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난방으로도 쓰죠. 난방. 그래서 제6절은 난방 설비예요. 그래서 급탕과 난방. 공유되는 부분은 이제 보일러고요. 실무적 관점에서는 이걸 이제 가동을 하는 거죠. 가동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상 현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법령 규정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죠. 자, 어쨌든 이 보일러라고 하는 이 열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101동 101호의 급탕 온도와 115동 1501호의 급탕 온도가 같아야 돼요. 균형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야에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될 부분들 이제 좀 보면, 급탕 쪽에서는 이 급탕수가 이렇게 이제 공급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온도차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시공 단계에서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이 역환수 방식이라는 걸 취해서 온도를 균일하게, 균형, 밸런스를 잡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아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배관을 통해서 뜨거운 급탕수가 다니기 때문에 배관 물이 어때요? 배관이 물도 팽창하고 또 배관도 늘고 줄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급탕 설비 쪽에서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열량을 구해봐라, 뭐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난방 설비 쪽에서는 일단은 우리 이제 난방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개별 난방이다, 중앙 공급식이다, 뭐 또 지역 난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거죠. 가동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상 현상 뭐 요 부분이죠. 그죠? 실무적으로 요거는 꼭 접근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 규제를 통해서 요 이야기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349페이지에 보시면 급탕 설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이론 현열, 잠열, 이게 이제 20회 때 이제 주관식 문제 나왔었고요. 이거 이제 계산 문제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말 그대로 현열은 온도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잠열은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뭐 액체가 기체가 됐다든지 그때 쓰는 에너지를 잠열, 그냥 온도를 올리는 데 쓰는 에너지는 현열,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 급탕 공급 방식도 급수처럼 상향 하향 있어요. 근데 역환수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역환수 방식이 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일러가 있으면 이 보일러에서 급탕을 공급을 해요. A, B, C에 공급을 하면, 이렇게 만약에 설계가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우선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긴 차다는 거예요. 수꼭지 열면 한참 동안 찬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온도도 여기가 뜨겁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돌아오는 관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관을 만들어요. 순환이 되게 있으니까 여기도 뜨거운 물은 이제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온도차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온도를 같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게 만들 때 어떻게 할 거냐, 환수, 돌아오는 관을 뒤로 돌려라, 역으로 돌려라. 그래서 돌아오는 관을 이렇게 오지 않고 이렇게 뒤로 돌려서 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로 못 오고 돌아서 오죠. 이것도 돌아서 옵니다. 이건 바로 오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관의 길이가 같아지고 온도차도 발생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오는 관을 돌려서 오는 거를 역환수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하느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온도차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350페이지 이제 신축이죠. 신축 늘고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신축에 대비해서 신축 이음이라는 걸 합니다. 신축 이음. 그래서 신축이음의 종류가 351페이지에 스위블 조인트, 신축 곡관, 뭐 슬리브형 이음, 벨로즈형 이음. 그러니까 이 철길처럼 두 개의 배관 자체를 붙여놓지 않고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주름관 같은 걸로 덮어 씌우면 벨로즈형이다. 어떤 관 속에서 덮어 씌우면, 관으로 덮어 씌우면 슬리브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신축 이음 세의 종류, 요 네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론은 뭐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급탕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난방을 보실 텐데요. 354페이지. 자, 우리 이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난방 방식을 정리를 해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중앙 공급식으로 해라. 지역 난방 있으면 지역 난방 해라. 이런 게 없는데 나는 개별 난방으로 하고 싶다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난방 설비 설치 기준에 맞게 해라.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준을 일단 알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355페이지에 보시면 개별 난방 설비와 관련해서 개별 난방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여섯 가지의 기준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일러실은 이 거실 2의 곳에 보일러를 설치를 하고 또 경계벽은 다 내화 구조로 해라. 또 보일러실은 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는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 또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니까 흡기구와 배기구를 지름 10cm 이상 설치해라. 예,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5번 항목이에요. 5번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에만 적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예, 이걸 좀 기억을 해둡니다.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는 문제예요. 그죠? 자,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난방 방식이 있는데 이걸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특징은 각 특징은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가 충분히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일러예요, 보일러. 자, 이렇게 이제 보일러가 이제 여러 종류의 보일러가 있죠. 뭐 소형의 주철제, 뭐또 노통 연관식, 수관식 이런 보일러가 있는데 이 보일러를 가동할 때 이상 현상에 대해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실무적으로 이 보일러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형의 2평 보일러는 쉽게 이제 구분하는데 이 노통 연관식하고 요 수관식 요거에 대한 구분이 잘안 되죠. 실제 이제 노통 연관식 보일러를 실제로 운영을 해보셨다면 아 이게 이제 감이 잡히죠. 아 이렇게 노가 있고 이 노에 이제 물을 끓이는데 이렇게 보일러가 있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가열을 이제 쭉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수량을 많이 끓여서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유입이 되고 뭐 가령 이렇게 냉수가 유입이 돼서 가열을 해가지고 가열된 물을 이제 이렇게 해서 열원으로 해서 급탕을 하든 이제 난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 노통 연관식은 이렇게 가열을 하면서 그 배열을 이용을 해서 이 수관 속에다가 그러니까 이 물이 고여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관을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관을 이렇게 관을 뭐 이렇게 놓을까요?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연기를 그 배열 연기를 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뭐 이런 공간에 물을 끓인다. 여기에 물을 이렇게 끓일 때와 똑같은 물이라 그래도 이렇게 끓이는데 이 끓이면서 나오는 이 배열을 여기에다 관을 하나씩 이렇게 심어준다. 이렇게 코일 같은 걸 하나 더 넣는다. 이 열원은 여기서 끄집어온다. 그럼 이게 훨씬 더 빨리 끓겠죠. 그런 거를 이용한 게이 노통 연관식이에요. 그리고 이 수관식은 아예 드럼 형태로 그 수관을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수관이 여러 개가 있죠. 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단 공동주택에서는 요두 가지 형태. 근데 이제 현재는 잘이 중앙집중식을 잘 쓰진 않아서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이두 가지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예. 자, 그리고 나서 예. 거기에 보시면 용량 결정에서 상용 출력, 정격 출력. 요 구분도 배관 손실부와 급탕부와 난방부 이걸 이제 상용 출력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예열 부하를 넣으면 정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열매 온도
열매 온도란 해서 그 표준 방열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내 온도가 표준 상태, 그 기준은 18.5도입니다. 상태에서 증기 난방을 하든 온수 난방을 하든 그 상태에서 그 발열량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거를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이라고 하고, 증기 난방의 경우는 열매 온도 102도, 실내 온도 18.5도 상태에서 제곱미터당 0.756kW의 열을 냅니다. 또 온수는 523kW의 열을 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보일러를 가동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상현상에 대해서 359페이지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보일러를 이제 가동을 하는데 이게 중앙집중식이에요. 그리고 이 단위가 엄청 큽니다. 이 보일러의 크기가. 이게 뭐 1000세대, 2000세대의 여론을 다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동 중에 이상현상이 나올 수 있고, 이상현상을 정리를 해보면, 이 보일러의 본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보일러의 용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쉽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금이 간다, 균열. 가마가 운다, 가마 울림. 오목하게 들어간다, 압쾌. 볼록하게 튀어나온다, 팽출. 화염의 요 이제 화염 요 화염의 방향이 잘 나오지 않고 뭐 비정상적이다. 이거를 우리는 역화라고 합니다. 역화. 그러니까 불화자예요. 불이 제대로 안 붙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실제로 이제 기출도 두번 됐지만 뭐 이걸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용수와 관련된 거는 이게 이제 영어로 써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뭐가 있냐면 프라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순서대로 쓰면 포밍이라는 게 있고, 프라이밍, 캐리 오버, 수격작용, 워터햄머링이죠. 수격작용. 이제 요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거 두개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포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품이 왜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거품 왜 발생해요? 수프 집어넣으면 거품 발생하죠. 맞습니다. 이물질이 있으면 거품이 발생하고, 그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을 포밍이라 그래요. 자, 프라이밍은 뭐냐면, 라면을 끓일 때, 이게 다 이제 뭐 보일러지만 물 끓이는 얘기니까요. 라면을 끓일 때, 센 불에 끓이면 팍 튑니다. 팍팍 튀어요. 증기만 살포시 올라가야 되는데, 물이 자기도 증기 인양 이렇게 날아다니는 현상. 이거를 프라이밍이라 그래요. 미수가 발생하는 현상. 그럼 왜 그래요? 급격히 끓여서 그래요. 급격한 비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천천히 끓여야 되느냐? 그럼 저거 데워서 공급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수 방지기 같은 거를 비수를 발생 안 하게끔 올라가지 않게끔 비수 방지기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비수 방지를 설치 안 해서 이 비수가 이렇게 배관을 따라서 이동하면 뭐가? 비수가. 그러면 이 비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 현상을 캐리오버라고 하고, 그 이동해서 배관 벽을 아예 친다. 땅땅거리고. 이거를 우리는 수격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프라이밍에서부터 캐리오버 수격작용은 이게 발생이 돼서 제거를 안 하면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 글자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거품을 우리는 이제 포말이라고 하잖아요. 포말. 그래서 이 포자를 여기 뭐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영어인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포말 거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게 비수 물이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난다를 영어로 하면 플라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플라이. 이거는 프라이밍인데 뭐 구분 안 하고 그냥 한글로 써서 플라이. 그래서 난다 그러면 프라이밍. 그래서 거품 발생한다 그럼 포밍, 비수가 발생한다 그럼 프라이밍. 이건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프라이밍이 결국은 캐리오버 수격작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가 359페이지에 그 원인 대책으로 이렇게 감아올림에서 수격작용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포밍, 프라이밍을 구분하신다면 충분히 이상현상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60페이지에 배기환기 설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